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스타일의 조철입니다. 2023년 8월 11일 금요경마 조철의 실전 배팅 예상에 들어갑니다. 지난 한주 어떻게 잘들 지내셨습니까? 지난주에는 그 코로나 때문에 뭐 이거저거 상황이 있어서 좀 한주 쉬었습니다. 저는 결과가 음성으로 나왔었는데 우리 또 딸내미 중에 큰 놈이 양성 반응이 나와가지고 겸사겸사 좀 며칠 쉬는 게 낫겠다 싶어서 쉬었고요. 저도 뭐 음성이 나오긴 나왔는데 목소리가 지금 갈라진 게 아직 안 돌아오네요. 그렇다고 뭐 감기 기운 있고 뭐 이런 건 아닌데 목소리만 좀 그렇습니다. 자, 아무튼 뭐 한 주 쉬어가지고 여러분들께 득이 됐는지 해가 됐는지 모르겠지만은 뭐 지난 한 주 여러분들 다들 건승하셨길 바라고요. 자, 뭐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제 8월 둘째 주인데요. 8월 둘째 주 경마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또 신나게 달려봐야죠. 부산 경마는 2, 3, 6, 7, 제주 경마는 2, 5, 7, 8. 자, 이렇게 4개 경주고요. 부산 경마가 후반부 2개, 6경주와 7경주가 메인 승부고, 제주는 중간에 2개입니다. 5경주와 7경주, 자, 이렇게 2개 경주를 메인으로 들어간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8월 11일 금요경마 예상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금요경마 예상에 들어가기 앞서서 금주부터 여러분들 그 무통장 문자 신청하시는 계좌번호가 오랫동안 써왔던 신한은행 계좌를 이제 체인지를 해가지고 새마을금고 계좌로 통일을 했습니다. 새마을금고 박승덕이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아래 바뀐 문자번호가 나가 있으니까 참고들 하시고요. 아, 지금 여기 그 이 배너에는 안 나와 있는데 금주부터 그 여러분들이 꽤 많은 분들이 조철이는 왜 ARS를 하루 종일 듣는 ARS 서비스를 안 하느냐 해가지고 금주부터 시행을 하는데 제가 요 배너 광고판을 우리 PD가 아직 못 만들었어요. 1일 4만원입니다. 4만원. 전경주, 1경주부터 끝날 때까지 전경주 ARS 듣는 게 하루 요금이 4만원입니다. 물론 뭐 입금 계좌는 아래 새마을금고 계좌로 다 동일하고요. 자, ARS를 신청하신 분들도 역시나 입금을 하시고 하루 4만원이니까 입금하시고 저한테 꼭 문자를 주시면 저희 운영자가 등록을 해드리면 번호를 드릴 겁니다. 그 번호로 계속 접속하셔가지고 들으시면 되니까. 자, 일단 ARS 여기 광고는 안 나왔지만 ARS 하루 종일 ARS 요금제 하루 4만원입니다. 그건 뭐 우리 전문가들 꽤 많은 전문가들이 그 시행을 하고 있죠. 아, 제가 좀 늦게 시행을 했는데 자, 그것도 참고를 하시고요. 자, 일단 무통장 SMS 문자 신청하는 번호가 요 아래 새마을금고 계좌로 바뀌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오늘 첫 번째 승부처 부산 2경주부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국산 육군 1200이고요. 별정 A형입니다. 믿을 놈 없습니다. 지금 3번만 미스터 요다라는 마필이 강력하게 지금 대가리가 팔리고 있는데 이게 직전 경주 6월 23일 경주에서 배당을 냈던 그런 마필입니다. 제가 받치기 마권으로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렸던 그런 마필인데 바로 그 다음 경주 대길이로 팔렸죠.
앞선에 붙여갖고 이빠이 잘 탔습니다, 동철이가. 잘 못한 것도 별로 없었어요. 하지만 문현철 마방에서 서승훈 기수라는 또 최강 카드를 꺼내들면서 승부 의지를 만땅으로 비치고 있기 때문에 자, 이 3번만 마스터 유다라는 마필이 대가리로 팔리고 있습니다만은 이뭐 428kg, 430kg 말 그대로 조막댕이만한 마필입니다. 몸싸움에도 그렇게 좀 약할 그럴 걱정도 되고요. 자, 아무튼 뭐 약한 상대를 만났고 서승훈 기수까지 태워놨기 때문에 뭐 강력하게 인기 1위 팔리는 건 이해가 가지만 저는 좀 불안한 구석이 있다 말씀을 드렸죠. 자, 오늘 첫 번째 A급 승부처입니다. 예측권 10장, 예측권 10장 한방 때려보는 달러 박스 경주인데요. 자, 이 3번만 마스터 요다를 이길 만화짜리. 요번 경주 선취입 전개로 취입권에서 따라 붙을 이 3번만 마스터 요다 같은 마필들이 앞에 가서 짧아지는 그런 상황을 쳐다볼 수가 있는데 1번 치어풀 라이프도 빠르고요. 이 8번 운주투 하트가 빠르잖아요. 이게 직전 경주 선행 경합하면서 좀 아쉬웠는데. 자, 얘도 있고요. 자, 뭐 외곽에 11번 투투머니걸은이란 마필도 백판이지만 일단 앞선에서 움직일 수 있는 뭐 1번, 8번, 11번 거기에 이제 3번마 마스터 요다까지 네 마리가 앞선 경합을 할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선행 경합을 일어날 경우에 3번 마스터 요다가 강력하게 이렇게 인기 대가리 팔리고 부러질 확률이 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 경주는요, 인기 1위 3번 마스터 요다. 자, 배당판에 연연하지 마시고 조철에 노리는 달러박스 대가리를 놓고 한번 배당으로 공략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부산 이경주. 자, 오늘 첫 번째 달러박스 승부로 여러분들께 찾아뵙겠습니다. 자, 이경주 오늘 첫 번째 승부처였고요. 자, 다음 바로 연타로 3경주입니다. 2경주 끝나고 3경주 연타. 자, 3경주는 대가리가 하나 보이는 그런 경주기 때문에 찍어 먹기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국산 육군 1300 별정 A형이고요. 자, 이 8번마 닥터 위키입니다. 1조 백광열인에서 유연명의를 다시 태웠어요. 뭐 최시대가 두번 타고 별볼일 없었던 마필을 역시나 유연명이다 하는 진가를 또 보여준 그런 마필입니다. 유연명이가 타면서 현장에서 인기몰이도 좀 했었죠. 이 A급 기수라는 거는요, 이렇게 팔릴 때 제대로 말몰이를 해줘야죠. 이 최시대 기수, 인기 5위, 인기 5위, 아리까리하게 팔려놓고는 바닥이에요. 앞에 붙었다가 다 부러졌는데, 똑같은 마필인데, 한달 만에 타가지고, 유연명이는 앞에 붙여갖고 입상을 했어요. 최시대 기수도 물론 고참 기수, 경력 기수지만, 그래서 유연명 기수가 부산의 넘버원 자리를 아직 꿰 차고 있습니다. 1000승을 넘은, 1200승을 넘은 그런 기수의 관록이 보였던 8번마 닥터 위키. 이번에도 약한 상대들 만났다. 약편성을 만났다. 그래서 충분히 이번 경주는 이 정도 편성에서는 대가리로 여러분들께 추천을 해드려도 무난한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자, 오늘 두 번째 승부처인데요. 자, 예측권 10장. 8번 닥터 위키를 놓고요. 아, 2번 최강 총알. 5번 바벤드 조이, 뭐 4번 강서전령,
거기에 또뭐 있나요? 리치 카우보이, 이 정도 마필들. 요즘에서 아마 후차권이 결정이 날것 같은데, 자, 일단 데키리마코니, 5번마 바벤드 조이, 다실바 잘 타죠. 자, 박제이 기수가 기승을 한 최강 총알. 이것도 2조에서 박제이 카드문은 최강 카드죠. 거기에 좀덜 팔리는 마필이지만 김어수 기수의 10번마 리치 카우보이도 초반이 좀 느려서 그렇지 추입탄력은 상당한 그런 마필입니다. 거기에 이 덜덜이 기수 김명신이 같은 6번마 아쿠아리스가 백판인데 어부질이 추입 날라오면 또 요놈까지도 가능한 그런 편성이 돼요. 자, 후차권이 상당히 난해한 그런 경주입니다. 자, 찍어먹기 승부처입니다. 찍어먹기. 찍어먹기 예측권 10장. 대가리는 뭐다? 8번마 닥터 위키다. 8번 닥터 위키를 놓고요. 짭짤한 배당에다 한 방. 말 그대로 완장으로 짭짤하게 한방 찍어먹기 놀이는 부산 3경주. 뭐, 큰 배당은 당연히 아니죠. 인기 대가리에 붙여서 가는 경주니까요. 찍어먹기 한 방, 기대하셔도 좋겠고, 뭐, 때리고 바치기로, 어디 빠져나갈 구멍 없이 조철이 깔끔하게 준비를 했으니까, 자, 3경주, 오늘 두 번째 승부처였고요. 자, 이제 메인 승부, 후반부 두 개입니다. 부산 6경주하고 7경주인데요. 국산 5군 1400 핸디캡, 레이팅 35점으로 열리는 부산 6경주. 오늘 첫 번째 예측권 20장. 벤치 한대 때리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은요. 일단 이번 경주는 강력한 대가리. 어떤 놈이냐. 보시다시피 대가리가 어떤 놈인지 믿을 놈이 없는 믿을 놈이 없다. 믿을 놈이 없이 배당판이 형성이 되는 그런 경주인데, 자, 조철의 눈깔에는 이 정도 편성에서는 얘가 대가리다, 왔다. 배당도 짭짤하다. 현재 뭐 강력한 대가리가 없기 때문에. 현장 가면은 아마 대끼리 배당이 10배 남짓 왔다 갔다 하면서 조철의 메인 승부, 첫 번째 메인이라 그랬죠. 조철의 메인 승부, 문자가 발송이 되는 순간, 한 1, 2분 있으면 배당판이 후두둑 떨어질 겁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경험을 하셨을 텐데, 자, 그래서 여기서 마번을 쉽게 공개를 못 합니다. 안 그래도 배당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자, 부산 6경주, 오늘 첫 번째 메인, 긴 소리 안 하고, 현장에서 멋지게 적중으로 한방 때려 날릴 테니까. 자, 6경주 예측권 20장 달러 박스 경주입니다. 자, 시원하게 상한가 한방갈 테니까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6경주였고요. 자, 부산 마지막 7경주 메인입니다. 자, 역시나 또 달러 박스예요. 후반부는 혼전 경주가 많고 달러박스 경주가 꽤 많습니다. 제주도 그렇고. 자, 부산 7경주고요. 혼합 4군 1200 핸디캡 레이팅 50점. 자, 이번 경주에 대가리가 6번마 골든 웨이브입니다. 다실바 기수. 잘 타긴 잘 타는 기수인데 이번 경주는 불안하기 짝이 없다. 자, 오늘 두 번째 최대 승부처. 두 번째 메인. 자, 예측권 20장. 상한간방 시원하게 가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가요. 9번마 골든 웨이브. 9번마 골든 웨이브. 얘가 대가리가 팔리는데, 자, 이번 경주는 이 6번마 골든 웨이브, 직전 경주 인기
2위 댓글이 팔렸죠. 인기 2위 댓글이가 팔렸는데 어땠어요? 선행 못 가면 풀빵입니다. 그나마 앞에 가야 버티기 시도하는 그런 마필인데 4군에 올라와서는 선행을 가고도 한타 좀 부족하고 감량기 스태워 가지고 이빨이 쏴봤는데 선행 못 가니까 부러졌고 자 다실바기수가 타면서 2.5km 부담도 늘었어요. 자 6번 마 골든웨이브가 대가리로 팔리는데 이번 경주 얘도 선행 받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이 7번 마 아노칼도 있고요. 이 선행 마필들이 꽤 많습니다. 선행 마필들이 꽤 많기 때문에 이쪽으로 와서 자 부산 7경주죠. 자이 경계도를 보면요. 1번 블루카슨도 빠릅니다. 자 일단 6번 마 골든웨이브도 한댕빨 하죠. 자 거기에 바로 옆에 이 7번 아너칼이라는 마필이 또 총알입니다. 또한 마리 총알이 있죠. 8번 마 브레드 히트입니다. 자 1번 6번 7번 8번 얘네들이 전부 선행 아니면 죽음을 달라. 당연히 이거는 선행 경합이 있는 선행 경합이 있다. 6번이 다실바가 아무리 잘 타도 얘 보내주려고 1번, 7번, 8번이 꼬랑지를 딱 만다. 만약에. 그럼 얘 혼자 독댕 가서 그냥 갖다 꽂는 거죠. 그런데 그럴 일이 없어 보여요. 1번 최상현이 그렇고, 7번 정도현이 그렇고, 8번 유현명이 그렇고, 누가 이거 다실바 편하게 가라고 냅둡니까? 그래서 이번 경주는 선행 경합이 분명히 치열할 그럴 경주이기 때문에 1번, 6번, 7번, 8번. 자, 당연히 따라가는 놈 중에서 한 놈을 대가리로 한놈 세워놓고, 뭐 6번 골든웨이브도 있지만 나머지 아나짜리가 걸리면 중배당 고배당까지 연결이 되는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자 남들 다 6번 골든웨이브를 놓고 때려라. 자 우리는 메인 승부 두 번째 메인 예측권 20장 상한 간방 때리러 가겠습니다. 자 조철의 달러박스 믿어도 되겠고요. 조철이 또잘 골라놓은 한 마리, 칼 가로놓은 한 마리 잘 잡아놨으니까, 자, 마지막 승부처, 부산 7경주입니다. 시원하게 한방 상한가로 마감할 테니까, 자, 부산 7경주 메인 현장에선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이렇게 해서, 부산 경마, 여러분들과 함께 했고요. 자, 이게 제주 경마가 2경주, 5경주, 7경주, 8경주입니다. 제주 2578. 제주 들어가기 앞서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공지 드립니다. 자, 이번 주부터 현금 문자 신청 계좌번호가 바뀌었어요. 뭐 기존에 쓰고 있었던 번호인데, 자, 새마을금고도 그때 쓰고 있었죠. 요 새마을금고 번호로 입금을 하시면 되겠고, 혹시나 현장에서 번호가 필요하신 분은 조철한테 문자를 주시면 바로 번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문자 신청 계좌번호가 바뀌었다. 말씀을 드리고, 자, 조철 스타일, 이제 만 명을 넘어서 11,120분이에요. 자, 빨리 2만 명 가야죠. 자, 유튜브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꼭 눌러주시고, 구독, 좋아요, 알람까지 부탁을 드리면서, 자, 이제 제주 오늘 첫 번째 승부처로 들어갑니다. 제주 2경주. 제주마 6등급 800m 별정 A형 700만 원 이하고요. 4세 이하짜리 마필들. 자, 오늘 제주 2경주가 첫 번째 달러박스입니다. 야, 요거 혼전 경주인데요. 8번 마 서풍이라는 마필이 현장감은 아마 강력하게 인기 1위로 갈 모양입니다. 자, 제주 2경주가 오늘
첫 번째 달라박스 승부인데요. 자, 이 8번 마 서풍이라는 마필이 대가리 팔리죠. 전현준이까지 태워놓고. 자, 이 마필은 물론 뭐 워낙 편성 자체가 허접한 그런 편성이기 때문에, 자, 이 8번 마 서풍 초반에 얼마나 따라 붙냐가 문제입니다. 초반에. 물론 전현준이가 이빠이 갖다 조지겠지만, 이게 초반이 느려가지고 계속 끝에 걸음만 주고 비치다가 직전 경주 빌어서 한번 올라왔어요. 김원건 기수가. 이때도 역시 외곽 후미권에서 때리고 올라왔었는데, 자, 부담 중량도 1kg 늘었고, 전현준이지만 초반에 밀려버리면 이거는 그냥 꽝 날 수가 있는 인기 대가리다. 초반에 중간까지만 붙어주면 머리로까지 들어올 수가 있겠지만은, 초반에 또다시 밀려버리면, 뭐 제주도 비 소식도 많이 있고 절퍼덕절퍼덕 되는데 과연 얼만큼 올라올 건가. 8번 마 서풍이라는 마필이 대가리로 팔리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첫 번째 승부처로 들어간다. 달러박스 놓고 들어간다. 자, 이 정도 편성의 서풍이 인기 대가리다. 기존에 뛰던 마필들도 있고 신예 마필들도 있고, 자, 어떤 놈이 걸리든 서풍은 때려서 먹을 수 있는, 서풍 정도는 때려서 먹을 수 있는 신예마 중에 한 놈 딱 골라놓고 있으니까요. 자, 이번 경기도 짭짤한 달라박스 8번 마 서풍, 뭐 주력으로 한방 때리든 받치기로 한방 가든 어쨌거나 현장에서 그건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보고, 서풍이 대가리가 아니고 조철이 노리는 바로 요놈이 대가리다. 조철의 달러박스 놓고 시원하게 한번 배당까지 연결을 하면서, 자, 제주 이경주 오늘 첫 번째 승부처인데요. 자, 요거 달러박스 짭짤한 승부처 한번 들어올 것 같으니까, 자, 제주 이경주 현장에서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승부처인데 이제 메인 승부예요. 제주 5경주와 7경주가 메인입니다. 제주 5경주, 7경주. 자, 먼저 오늘 첫 번째 메인 제주 5경주입니다. 제주마 5등급이고요. 1000m 핸디캡 레이팅 40점까지인데, 야, 요것도 딱 걸렸죠. 벤츠한데 콜입니다. 뭐 한 주 쉬고 나와서 그런가요? 얘네들이 대접해 주려고 그러는 건지 아주 편성이 눈에 쏙쏙 들어오는데, 자, 요번 경주는요, 제주 5경주. 자, 오늘 첫 번째 메인이죠. 자, 첫 번째 메인 예측권 20장입니다 상한깜방 시원하게 때리러 가는데요. 자, 9번 마 3관 우승이에요. 좋다 이거죠. 얘가 대가리예요. 59.5 강수환이 대가리가 팔리고 있는데, 자, 5경주 9번 마 3관 우승입니다. 얘가 말 못타서 접은 적 없어요. 직전에 인기 대가리 팔리고 3착, 그 전에 세 번째 팔리고 3착, 그 전경주 대가리 팔리고, 나올 때마다 얘는 인기 1, 2, 3이에요. 자, 요번에 부담을 안 내려줘요. 59.5. 너는 능력이 더 있는 것 같다. 자, 핸디캐퍼들이 뭐 그렇게 판단을 했는지 몰라도, 자, 9번 마 3관 우승이 직전에 1번 게이트에서 최적 전개를 했던 놈입니다. 물론 착차는 별로 나질 않았습니다만은, 이빠이 갖다 조진 결과인데, 인코스 최적이었어요. 자, 밖으로 밀렸어요. 부담 늘었어요. 강수환이라서 더 팔릴 것 같다. 강수환이라서 더 팔릴 것 같다. 자, 그래서 요번 제주 5경주가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예측권 20장. 9번 마 3관 우승이 대가리 팔리지만,
어림없다. 조철의 달러박스. 아마 제가 이제 가끔 그런 표현 쓰는데 스키 타고 날라온다. 썰매 타고 날라온다. 뭐 루돌프 사슴코는 아니지만요. 대부분 우리 공부 조금 하신 회원님들은 다 어떤 마필인지 아시겠죠? 자, 요놈 놓고 때립니다. 요놈 놓고 9번마 3관 우승은 방어 막건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여기 숨어있는 아나짜리 두 마리가 조철의 눈가리에 레이더에 딱 잡혀 있습니다. 중배당으로 한방 때릴 건데요. 중배당 딱 걸렸어요. 오늘 첫 번째 메인 제주 오경주 요 3관 우승이 대가리가 팔리지만 요놈 이길 달러박스 있다. 기억하시고 자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 상한가 한번 갑니다. 첫 번째 메인 상한가 가자. 요거는 딱 걸렸다. 달러박스 대가리 놓고 멋지게 한번 때려잡을 테니까요. 여러분들 기다리셔도 좋겠습니다. 자, 5경주가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였고 두 번째 연타 이제 7경주가 메인입니다. 제주 7경주. 예. 제주마 4등급이고요. 1000m 핸디캡 레이팅 60점까지. 자, 요 위에 제가 뭐라고 써놨습니까? 최대 승부처인데 이미 제가 어제 수요 프레시 라이브에서 여러분들께 딱 100% 공개 다 해놨으니까 7경주 최대 메인 승부는 수요 프레시 라이브를 참고하시면 되겠다. 뭐 간단하게 정리하고 시간 가니까요. 7경주 최대 승부처 현장 예상 꼭 참고하시고 어저께 여러분들께 방송을 해드렸던 조철의 수요 프레시 라이브에 모든 정답은 있다 말씀을 드리면서 두 번째 메인 7경주였고요. 자 마지막으로 제주 8경주 마무리하러 들어가겠습니다. 자 8경주입니다. 제주마 3등급이고요. 1110m 핸디캡 레이팅 80점까지. 역시나 이것도 수요 프레시에서 여러분들께 다 까드렸는데 그래도 두 개 다 뭐 이러고 지나가면 좀 서운하실까봐 간단하게 한 놈만 직전 경주에 철저히 탐색한 놈 제가 역상승식까지 노리는 놈이 있다 그랬죠. 어떤 놈입니까? 자 8경주인데요 역상까지 노린다. 역상까지 직전 경주 제가 메인 승부 쌍복 대가리 놓고 때렸다가 개망신을 당했던 놈 하나가 있죠. 뭔 놈입니까? 6번마 용천호입니다. 초반에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고 직선에서도 자리 못 잡고 연병질을 하고 조철의 막건을 깨버렸는데 다시 한번 노립니다. 지금 현장 가면 아마 10번마 마르스가 더 팔립니다. 하지만 능력상은 분명히 6번마 용천호가 대가리고 이 경주 역시도 조철에 문자가 딱 ARS가 딱 날아가는 순간 마번이 날아가는 순간 아마 요놈이 대가리로 바뀔 겁니다. 일단은 6번 10번 한방 막건으로 제가 보고 있고요. 6번 10번 적정 배당은 한 3.5배에서 4배 한방 찍어 먹을만 하죠. 딱 완짱으로 한방 조지고요. 받쳐가는 마필은 뭐 이 9번마 육탄왕자나 2번마 마마공주의 선행이나 뭐 요런 마필들 중에서 받쳐가든 아니면 욕심내서 3복 3쌍으로 가든 어쨌거나 요번 8경주 달러박스는 6번마 용천호다.
대가리는 10번만 마르스가 팔리지만, 자, 6번. 10번이 팔리지만, 6번이 쌍승시까지 노리는 대가리다. 역상까지. 자,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를 해드리면서, 제가 요거 수요 프레시 라이브에서 또 설명을 자세히 드려놨으니까, 아마 제주 8경주는요, 두 놈 땡땡으로 시원하게 한방 때릴 공산이 큽니다. 자, 이렇게 마지막 8경주 승부처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자, 뭐 금요 예상 여러분들께 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현금으로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 계좌번호가 다 신한은행 계좌번호는 이제 정지가 돼갖고 그만 씁니다. 정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새마을금고로 입금을 부탁을 드린다 하고 입금자 성함 꼭 남겨주시고 요 방송 보시면 하루 전에 입금해 주시면 더더욱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내일 뭐 비 오는 날씨고 이렇게 예상이 되지만 열심히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주철스타일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면서 8월 11일 제주경마 현장에서 뵙겠습니다. 주철이었습니다.